그런 나무들을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제 오랫동안 따라서 연구를 했습니다. 아, 중미에 있는 코스타리카라는 곳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조만할 때 한 1m 뭐 이렇게 될 때 보면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면 마치 건너편 아파트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요. 거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게 다 다른 집입니다. 집집마다 지금 여왕개미들이 나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저 맨 아래층을 보니까 붉은 개미, 누런 개미가 있고요. 그 위층은 조금 비어있는 것 같고 지금 망했네요. 근데 그 윗집에 보면 까만 개미랑 붉은 개미랑 둘이 있어요. 그 윗집엔 까만 개미 두 마리, 그 윗집은 까만 개미 네 마리. 까만 개미랑 붉은 개미 여왕이 같이 삽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저 두 종이 속은 같아요. 둘 다 아즈테카라는 속인데 종이 다릅니다. 종이 다른데도 한 나라를 같이 건설하기로 한 겁니다. 색깔이 같은 여왕개미들도 신기한 겁니다. 혼자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건설합니다. 왜? 예를 들어서 혼자서 여왕개미 혼자서 한 달을 고생해서 일개미를 예를 들어서 다섯 마리를 길러낼 수 있다고 칩시다. 다섯 마리 길러내는 동안 다섯 마리, 네 마리의 여왕개미가 함께 알을 낳아서 키우면 똑같은 시간에 스무 마리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죠? 저 개미들이 저 방 속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거기서 자기 새끼들을 키워내는데 한 20마리 정도는 일개미가 돼야 다시 굴문을 뚫고 나갑니다. 나가서 아까 저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먹이들을 다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늦게 굴문을 뚫고 나온 개미들은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는 제일 좋은 일은 다른 여왕개미와 동맹을 맺고 함께 살림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저렇게 제일 아래층이 제일 일찍 시작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유리한데 저 혼자 해가지고 저 집은 아마 가망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나중에 시작한 저 윗집은 네 마리가 지금 같이 저 동맹을 맺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종이 다른 저 둘, 저기에 제가 꽂혀서 연구를 시작한 건데요. 자연계에 종이 다른데 한 살림 차린 케이스는 한 번도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왜? 저게 얼마나 신기한 거냐 하면요. 제가 오랑우탕이랑 한 살림 차린 겁니다. 제가 조선족이랑 한 살림 차린 거 아니고요. 조선족도 사람이니까 그건 같은 종이에요. 제가 오랑우탕이랑 한 살림 차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개미 키워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천하를 평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오랑우탕하고 저 인간 병졸들이 그냥 같이 훈련받아가지고 천하를 일단 평정하는 겁니다.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 나무를 이렇게 자르니까 나무가 죽더라고요. 들여다보기는 쉬운데 잘라놓고 유리 붙여보고 뭐 별 다 해봤는데 결국 나무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종이 뚫는 기구 있죠. 그걸 가지고 저걸 벽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뚫어보니까 안에 여왕개미들이 계세요. 벌써 살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왕개미들을 관찰해야 되니까 끄집어내서 저 페인트 칠해가지고 이름표 다 달아드리고 그리고 관찰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버스턴의 브랜다이스 대학의 교수인데 댄 펄먼 교수인데 저랑 오랫동안 같이 연구한 겁니다. 저 양반이 얼마나 기막힌 사람이냐면 저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야 어떻게 쓰면 좋겠어. 어느 날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저게 뭡니까? 저 기계가. 저게 내시경 하는 기계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개발해낸 그 기계. 처음 저게 개발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정글로 우리가 가져가서 아까 구멍 뚫은 데는 저 고무 마개로 이렇게 다 막아놨다가 우리가 가서 그거 꺼내고 저거 집어넣고 관찰하는 겁니다. 하, 얘네들이 같이 살기는 사는데 만약에 같이 살기는 사는데 그중에 한 마리만 알을 낳는다 그러면 말짱 헛일이잖아요. 네 마리가 한 마리당 알을 다섯 개씩 낳았고 스무 개를 낳아서 스무 마리를 빨리 키워야 되는데 진짜 그럴까? 그런데 이거 가끔 가다가 뭐 한 시간씩 들여다보는데 누가 알을 낳는지 그걸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또 댄이 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자, 네 마리가 이렇게 같이 산다. 그럼 우리가 잡아서 한번 보면 배가 다 불룩불룩하죠?
저 배의 허연 것들이 다 알입니다. 알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알 날 것 같아요. 그죠? 알을 저렇게 다 갖고 있으니까 아마 다 낫겠지? 그런데 이것도 직접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낫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고민하던 어느 날 데니 또 저한테 야 얘네들한테 염색돼 있는 걸 한번 먹여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쟤네들이 먹는 먹이를 서로 다른 색깔로 염색을 해봤습니다. 네 가지 색깔로 염색을 해서 네 여왕에게 따로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쫙 알을 낳는데 알 색깔이 그 먹인 먹이 염색 색깔로 그대로 알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희는 세 명, 아, 네 마리가 다 낳았네. 그래서 또 알을 모두가 다 알을 낳는다는 거를 이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뭐 지금 이 집은 세 마리가 지금 같이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저 때 보면 저 여왕개미 세 마리 너무너무 친합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가 없는 거죠. 지금 천하를 평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내 동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일개미들이 굴문을 뚫고 나가서 먹이를 가져오기 시작하면 폐쇄 경제였던 시스템이 개방 경제로 열리면서 외국으로부터 물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경제는 활성화되는데 전혀 다른 국면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동안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내 몸을 녹여가지고 그 새끼들을 먹이면서 키우던 여왕개미들. 저 때쯤 되면 여왕개미의 몸은 거의 헛겁대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 뭐, 근육도 다 녹여서 새끼들 먹였고, 그냥 기진맥진한 상태로 일개미들이 이제 밖에서 가져온 먹이를 이제 먹고 몸을 추슬려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면 서로 그때까지 그렇게 친하던 여왕개미들이 서로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미워요. 저 일개미들이 가져온 걸 먹어치우는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드디어 싸움을 시작합니다. 쟤를 제거해야 내가 여왕이 되는 겁니다. 저 많은 여왕, 심지어는 뭐 한 열 몇 마리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 중에서 한 마리가 살아남습니다. 한 마리가 저 나라의 앞으로의 여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는 힘을 합쳐서 일을 하는데 천하가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중에서 내가 여왕이 돼야 되니까 내가 등극을 해야 되니까 다른 걸 죽이기 시작합니다. 저 때부터 서로 그냥 물어뜯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 참혹합니다. 저희는 뭐 그래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뭐 좀 죄송하지만 이런 장면을 탁 보면 이야 신난다 그러고 이제 가보면 바깥으로 죽은 여왕의 머리를 일개미들이 던져가지고 뚝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이구 드디어 정쟁이 벌어지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이제 저 고무막에 뜯고 지금 어디야 지금 어디서 싸우는 거야? 들여다보고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 피비린내 나는 이제 정쟁이 벌어지는데요. 개미 세계에는 저렇게 동맹을 맺으면서 나라를 건설하는 개미들이 수십 종 저희가 발견이 됐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연구한 이 아즈텍 개미와는 달리합니다. 아즈텍 개미에서는 여왕 개미들이 직접 서로 싸워서 저 하나가 제일 센 여왕 개미가 혼자 살아남는 직접 경쟁을 하는데 다른 대부분의 저렇게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세우는 개미들에서는 일개미들이 결정을 합니다. 아, 이거.